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연탄이야. 연탄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나 대신 이름은 박홀리움이야. 여기 있어. 제 이름은 정명환이에요. 아까 아저씨랑 봤지? 네. 이 성함이? 성함이 박홀룡입니다. 홀룡씨? 네네. 처음에 이름을 얘기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쵸. 홀룡입니다 라면 네?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고. 아,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이게 그 다음 듣는 말이고. 아, 홀룡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이고. 아니요, 훌륭하다 할 때 훌륭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들으시고. 어떻게 그런 이름을. 네, 본명이냐. 본명이냐.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누가 지으셨을까가 좀 어떤 뜻으로 지으셨을까? 여쭤보진 않았는데, 네. 부모님께서 이제 그 이름대로 자라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름대로 자라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지으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건데 부모님한테 여쭤보시진 않으셨어요? 네, 여쭤보진 않았어요. 굳이 뭐 들춰보고 싶진 않아서 그때 상황을.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아니요, 뭐 마음에 안 들진 않는데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긴 하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잊히지 않는 이름이랄까? 그때 이제 서예학원을 다녔는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할아버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훌륭이니까 훌륭하게 커야겠다 이러면서 카이스트 가고 과학자도 되고 그래라. 그러니까 본인의 바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카이스트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과학고 가서 카이스트를 가게 됐죠. 야, 아니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그러면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네. 원래는 전공을 생물과학. 생물과학. 네, 완전 순수 과학으로 했었죠. 제가 카이스트에서 아는 거의 두 번째 사람이 되겠네요. 저 정재승 쌤, 아, 예. 재승 교수님. 형이랑 페퍼톤스 조시. 혹시 페퍼톤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같은 학번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네, 네. 그분들은 락밴드였고 네, 네. 저는 랩동아리. 아, 랩동아리를 했습니까? 이제 저는 양대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락동아리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 그러면 페퍼톤스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산맥 하나만 아는 거잖아요. 산이 있는 줄 몰라요, 산맥이 있는지. 본인은 산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맥이었을 수 있고. 네, 랩은 그럼 어떤 종류의 랩을? 그냥 그 당시에는 그때도 맺힌 게 많아갖고 좀 강한 것들.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크게 강요도 안 했고 뭐가 그렇게 맺히셨던 거죠 도대체? 일단 목표가 있었으니까 이루려고 뭐 나름의 열심히 했는데 학교를 가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 대학교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약간 현실과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이상과 현실이 적성이 안 맞았어요 솔직히. 생물학과는 그냥 못 견뎠던 것 같아요 더. 사실 그 이유면 충분하지 않나요? 무슨 일을 그만두는 게. 네. 8월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또 12월에 시험을 그쵸. 치고? 네, 감사합니다. 야, 그것도 근데 대단하긴 대단하다, 진짜. 아, 근데 참 말도 못하죠. 제가 어디 가서 뭐 힘들었다 얘기는 잘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죄송네 이럴까 봐 또. 그거는 말도 못하고 제가 그 본인이 겪는 그거는 네. 다 각자가 있으니까. 네. 네. 명아나. 너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니? 모르겠는데. 아, 그래? 알았어. 니보다 뭐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떠냐? 뭐 그냥 그래. 그렇지. 아, 그래? 그냥 너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떠냐? 그냥 뭐 잘하는구나. 괜찮아요. 아, 괜찮아? 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 혹시?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뭘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있어? 크게 없지? 크게는 없고 그냥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정도? 네. 인생 제가 봤을 때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인생 제일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정말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름 때문이기도 하고. 이름? 네, 그... 내가 여기서 뭔가 나하고 싶은 욕구나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걸 끝내 하지 않고 뭔가를 완전 다른 걸 해버리면 이름에 또 좀 그렇지 않나? 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은 못한다니까요. 아, 정말요? 왜냐면 나쁜 짓 하면 그때 이름이 훌륭이라고 한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딱히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실제로 무의식에 그렇게 깊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남들이 들으면 왜냐하면 야, 뭐 그렇게까지 농담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제가 등산 잘할 것 같은 연예인 1위에 선정된 적이 있어요. 맨날 산에 간다 그러고 기산하고 이러니까 설문조사에 등산을 잘할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꼽혀가지고 실제로 산을 갈 때 못 쉬겠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산에 가다가도 등산 잘할 것 같은 연예인 1위니까 약간 어휴, 산을 그렇게 잘 타신다면서요? 이게 쉴 때 좀 되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묘한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강박 같은 거. 야, 그 뭐 이런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근데 사람들한테 다 그런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 아, 나한테는 저렇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 가치관 또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이 이름 때문에 그렇게 초반을 안 살았으면 아,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막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고 제 성향상 지금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이름이 어느 정도 역할도 하지 않았나 저를 누르기도 했지만 그랬네. 네. 훌륭하지 않은 일을 해도 괜찮다 하는 말은 훌륭 씨한테 꼭 하고 싶었어요. 그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가끔 제 돈 걸지 않는 일을 해도 괜찮다. 세상 모든 일에 내가 제 돈을 걸지 않아도 좋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약국 가셔야 되니까. 네. 저 사진 한 번.